안녕하세요. 한마디로 TV입니다. 제가 여행 다큐멘터리를 직접 만들었던 감독이었다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스카이 트래블 채널에서 방영이 됐던 찐 여행 다큐멘터리였거든요. 그 2부작 다큐멘터리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하나씩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힘드셨죠, 오실 때? 아, 뭐 많이 힘들진 않았는데요. 예, 많이 힘들었네요. 예. 저는 그 뉴질랜드가 좀 더울 줄 알았거든요. 덥지 않네요. 예, 이거 다시 입어야 될 것 같은. 영어 공부 뒤늦게 시작하고 처음 외국에 나와서 차를 빌린다든가. 뭐 어디 길을 물어본다든가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뭐 자신은 없지만 뭐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요? 레디 액션. 하이. 네, 안녕하세요. 아이 레저베이션. So I just need your voucher, driver's license, and credit card, please. Yes, I need your driver's license, not your passport. Yes. Yeah, yeah. Yeah, but do you have your Korean one as well? Yes. Yeah. Alright, so I need you both to fill in one of these. It's just about the road rules in New Zealand. I'm familiar with the New Zealand road rules. This will be my first time driving on the left-hand side of the road. Yeah. No. 보험까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이제 뭐 얘기 좀 들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잘 안 들리는데. The current insurance that we have now? Yeah. So 200, 2,500. 500, yeah, this the exit. So it's a keyless car, alright? So still four-wheel drive. It's just different fuel and has an inbuilt GPS. Okay? Alright, so we'll just do a quick check and then you're good to go, okay? Huh? 여기 뭐 편안하네요. 차도 뭐 많진 않고. 예. 시내 한복판이 아니니까요. 네. 예. 다만 이제 이게 방향이 우리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지금 이제 차가 이게 좌측 통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요즘에 차들이 좋아가지고요. 네. 옛날 차들은 안 그랬어요. 옛날에요? 네. 또 옛날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참. 지금 저희가 길을 네. 잘못 들었어요. 이건 아까 보니까 뭐 베이컨 이런 게 들어있었어요. Yummy. 드시죠. 날씨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죠? 박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해가 뜨겠죠?
아, 해는 해는 늘 뜨고 있죠. 네. 저기요? 어디요? 있죠? 네. 뒤 차들이 욕할 거예요, 이제. 저처럼 운전하면 큰일 나요. 지금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특이한 데서 파네. 뭐라고 쓴 거예요? 블루리버 오차드라고 쓴 거예요? 네. 야, 농장이네요. 우리 들어가면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아요. 이걸 왜 써놨을까요? 우리 개 이름은 키와다. 그녀는 귀엽다. 먹을 거 주지 말란 얘기군요. 무지하게 뚱뚱한가 봐. 귀엽지만 뚱뚱하다. 저기 강아지 있네요. 그렇게 뚱뚱하진 않네요. 아이스크림? Of course you can. What would you like? One blueberry yogurt. Yep. What is it? The white one. Okay. So you want with blueberries? Okay. And you wanted coconut ice cream with blueberries? $19.50. Thank you. $19.50. 지금 조금 헷갈렸어요. Thank you. Change? Not a problem. 의외로 달진 않네요. 하나도 안 다네요, 진짜. 단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탕을 안 넣는 것 같아요. 좀 단 거 좋아하세요? 저는 단 거 좀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배가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가방으로 배를 가리고 있죠. How do you like that ice cream? Is it delicious? 저를 피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솔직하네요. 뉴질랜드 가면 날씨가 화창하면 구름이 진짜 예쁘거든요. 예. 하늘만 보고 있어도 막 기분 좋아지고 막 그런데 날이 좀 흐리거나 비가 오면은 되게 또 오래 합니다. 찍으실 거죠? 네. 아, 90 마일 비치. 예, 90 마일 비치네요. 예. 90 마일 비치예요. 90 마일 비치. 형용사이기 때문에 S를 안 붙입니다. 아, 드디어 도착했네요. 아,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이쪽 해변 끝에서 이제 저끝까지 달렸는데 3일을 달렸다고 해요. 말이 하루에 그 달릴 수 있는 거리를 한 30마일로 잡았을 때 3일을 달렸으니까 이게 한 90마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90마일 비치다 이렇게 이제 붙였다는 거죠. 이 비치가 그 이 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이네요. 네 차가 보험이 돼 있느냐. 예, 이것도 또 재밌네요. 간혹 저 이게 이 해변을 달리다가 이렇게 빠지기도 하나 봐요. 예. 자, 그럼 이제 저 바다 쪽으로 한번 가보죠. 이야. 근데 실제로는 한 88km 정도 된다 그래요. 아무튼 88km 정도라고 해도 상당히 그 먼 겁니다. 파도는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저쪽에 지금 저 수영들 하고 있네요. 이 식구들이 나와서 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참 바다를 마주하고 서니까 그냥 좋네요. 뭐 답답함 뭐 이런 것도 좀 해소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런 차도 이제 까불다가 빠져요. 까불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차로 한번 달려볼까요? 그러죠. 예. 뭐 좀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야, 근데 이렇게 정말 이 파도 가까이 이렇게 달려보긴 처음이에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그 충동이, 예, 순간순간. 내가 뭐라고 했더라. 아, 저 앞에 또 차가 한 대 오고 있네요. 야, 근데 참 파도에 가깝게 달린다. 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방금 전 무슨 총알 택시가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먼저 가려는데요? 아, 이거. 미안하다. 예. 페이크다, 이 병신아! 진짜 여기 좀 뭐야. 이런 속도로 달리면 그냥 한 시간 정도에 주파하겠네요. 아니, 괜찮아요. 운전대만 꽉 잡고 있으면 돼요.